자, 17번 문제 되겠습니다. 98페이지. 자,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 주기 및 관리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건물의 내용연수가 나오는데, 이 기능적 내용연수는요, 1번에, 여러분, 기능적 내용연수는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기능적으로 유효한 기간인데, 자, 여러분, 우리 감정평가이론에서 원가법에서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 설계 불량, 설비 불량, 건물의 외관, 디자인에 있어서의 낙후는 기능적 내용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기능적 감가와 관련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과 건물의 부적합, 당해 지역 건축물의 시장성, 매매 임대될 가능성 감퇴, 이것은 뭐죠?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으니까 뭐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죠. 자, 이 경제적 내용 연수는 이 중공해서 경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이죠.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복합 개념적 차원에서 나오는 게 경제적 내용 연수입니다. 자, 이 기간이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이 기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을 물리적 내용 연수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한번 확인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죠. 자, 1번은 기능적 감가와 관련 있고, 2번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 있습니다. 3번,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자,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는 처음에는 무슨 단계냐면 전 개발 단계. 여러분, 개발 전 단계는 땅만 있죠. 건축 용지의 상태에 있는 단계로서 우선 착공을 해서 완공에 이르는 단계를 뭐라고 하죠? 신축 단계. 신축 단계는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는 단계인데,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은 최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신축 단계를 지나면은, 이 신축 단계를 지나면은, 이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의 가격이나 유용성은 점점 감퇴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안정 단계. 건물이 장기적으로 본격적으로 안정되는 단계죠.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에 속하고, 건물의 기술적 측면의 관리를 양호하게 하면 건물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기 때문에 안정 단계 국면도 더 연장된다. 이게 3번 지문이죠. 자, 건물의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내용연수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안정 단계 국면이 연장됩니다. 자, 네 번째, 노후 단계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죠. 그래서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단계로서, 이 노후 단계에서는 계량비를 지출하기보다는 새 건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건물을 효용가치가 없어서 철거를 하는 단계를 완전 폐멀 단계, 이렇게 다섯 단계로 구성됐는데, 시험에는 요 세 가지가 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5번 질문 보면은, 건물의 관리 있어서 재무회계관리, 시설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관리는 위탁 우리가 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에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죠. 자, 직접 관리와 위탁 관리가 혼합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맨 끝에 위탁 관리가 아니라 혼합 관리 방식. 그래서 5번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셀링 포인트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가지 특징 중 구매자, 고객의 욕망을 만족, 충족시켜주는 특징을 우리는 셀링 포인트. 자, 요거는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용어죠? 셀링 포인트는 우리 중개사법에 나와요. 실무에. 들어보긴 들어봤을 거예요. 자, 2번에 공급자 중심의 공급자죠.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은 고객 점유가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가 아니라 시장 점유 마케팅. 2번 정답.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의 개념. 자, 시장 점유는 아까 공급자, 그러죠? 공급자 차원, 중심. 공급자 차원, 공급자 중심의 전략을 말하죠. 2번 정답이고, 3번. 관계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로 유지하려는 전략. 이 전략을 우리는 무슨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뭘과 관련있다? 브랜드와 연관되어 있다. 일회적이 아닌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무슨 관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 4번, 이 STP 전략은 뭘로 표현된다? 우리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크게 STP 전략과 마케팅 믹스로 구성됐습니다. 자, 마케팅 믹스로 구성된데 마케팅 믹스를 네 가지 P가 믹스 혼합한 전략을 말하죠. 자, STP. 자, 여러분 순서대로 가면 되겠죠? 자, 우선 거기에 보면 세그멘테이션이 바로 뭐죠? 시장 세분화 전략이 나오고, 그다음에 타겟팅은 이 목표로 하는 표적 시장을 뭐 한다? 선정하는 전략. 그리고 포지셔닝은 차별화 전략으로 구성되죠. 자, 그래서 시장 세 분화 전략. 여기는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전략.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경쟁자와 차별하는 전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 점유 마케팅.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죠.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나오면 아이다의 원리. 예. 아이다. 아이다의 원리가 나타났는데 앞에 A가 뭐죠? 앞에 A가 attention. 여러분 그 5번 지문 보니까 attention 뭐죠? 주의, 주목을 끌고, 그 다음에 interest, 관심. 흥미를 불러일으켜서 이 관심을 뭘로? desire,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이 욕망을 action, 행동으로 나타나죠. 요 네 가지가 아이다의 원리. 그래서 상품 구매 의사결정의 이 각 단계에서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무슨 측면을 강조한다? 심리적 측면.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우리는 소비자 행동 이론 차원입니다. 자,
2번 정답이고 19번 틀린 건데 마케팅 믹스에서의 가격 관리에서 시가 위치, 방위, 층, 지역 등에 따라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정책은 이것은 신축 가격 정책, 시가가 아닙니다. 신축 가격 정책. 그래서 마케팅 믹스 네 가지가 있는데 플레이스, 프로덕트, 그리고 프라이스, 프로모션인데 지금 설명은 이 가격 전략에서도 무슨 전략? 신축 가격 정책. 시장 가격과 비슷한 분양가를 정하는 시가 정책이 아니다. 신축 가격 정책. 2번 시장 세분화는 상품 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몇 개의 군집, 여러분 소비자, 전체 소비자 집단을 분양시장에서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소규모 집단 군집으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장 세분화 전략이라고 해요. 이게 2번 설명. 3번 부동산 마케팅 믹스 전략은 4P 요거죠. P 몇 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P라고 하죠. 4P 또는 우리는 P 네 가지 P를 구성 요소인데 이 네 가지 P는 통제가 뭐죠? 가능한 요소다. 통제가 가능한 요소인 이 P 네 가지를 구성 요소로 합니다. 자, 네 번째 마케팅 믹스의 개념이 나왔죠. 기업이 목표로 하는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하는 마케팅 여러 가지 요소의 조합을 말합니다. 마케팅 믹스에서 촉진 관리는 판매 유인, 직접적인 인적 판매 등이 있으면 이러한 요소를 혼합하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프로모션. 이 촉진 전략에서는 우리가 네 가지가 있죠. 우리가 광고, 그리고 홍보, 거기 직접적인 뭐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인적 판매, 또 경품 등을 제공하는 판매 촉진. 또 이걸 판매 촉진을 판매 유인이라고 거기 나와 있는 거죠. 자, 네 가지 촉진 전략이 있습니다. 20번 문제로 갑니다. 또 틀린 것은 4P에 의한 마케팅 믹스의 구성 요소는 자, 프로덕트, 그리고 플레이스, 프로모션, 가격. 네 가지 P 맞죠? 맞는 지문.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혁신적인 내부 구조로 설계된 자, 설계 동그라미. 설계가 떴어. 그래서 이것은 설계가 나오면요. 프로덕트야. 그래서 뭐 3 타입 형태에 있어서의 뭐 평면 설계, 예? 뭐 구조, 부대 시설, 뭐 배치, 뭐 지상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자연 친화적인 시계천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다 무슨 전략? 제품 전략. 설계가 나와 있죠. 자, 세 번째 표적 시장의 개념이죠.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을 표적 시장 개념입니다. 자, 네 번째 고객 행동 변수 및 고객 특성 변수에 따라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구분한 거. 그러면 시장을 나누어서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구분하는 건 요거. 시장 세분화 전략. 시장 세분화 전략. 그래서 4번 유통 경로 전략이 아닙니다. 4번 정답. 유통 경로 전략은 부동산 개발 회사가 직접 분양을 한다든지 분양 대행사를 통해 분양을 하는 것은 유통 경로 전략이 있다. 그래서 4번 정답.
5번 포지셔닝은 목표로 하는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여 경쟁 회사의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제품 컨셉 개념을 정하고 이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제품의 위치를 어떻게 적절히 위치시키는 걸 말하죠. 요거죠. 경쟁 회사의 제품의 가격, 품질 등에 비해서 자기 회사에서 공급하는 상품에 어떤 경쟁 우위 전략을 가지고 고객의 마음속에 자기 회사의 제품의 위치를 정하는 전략입니다. 차별화 전략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21번. 자, 포피 연결 바른 건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자연 친화적인 실계천을 설치하고 소규모 공원 조성하는 것은 제품 전략, 프로덕트. 아파트 중개업소나 주택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프레이스, 유통경로 전략이고 시장 분석을 통한 적정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가격 전략이고 이 주택청약자 대상 경품 추천으로 뭐 우리는 가전제품을 제공한다든지 경품 제공은 우리는 촉진 전략.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마케팅에서 시장 세분화란 부동산 시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매자의 집단, 수요자 집단을 여러 개의 소규모 집단으로 뭔가 세분하는 거죠. 세분하는 거 개념입니다. 맞는 질문. 부동산 마케팅에서 표적 시장이란 세분된 시장 중에서 부동산 기업이 표적으로 삼아서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시장을 말하죠. 표적 시장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마케팅 믹스는 마케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이용하는 마케팅 구성 요소인 뭐를 4P를 우리는 조합을 하는 것을 말하죠. P 네 가지 맞습니다. 자, 판매 촉진은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해서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부동산 마케팅 가격 전략 중 빠른 자금 회수를 원하고 또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여러분 지역의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으면요 고가로 어떻게 돼요? 공급할 수 없어요. 이때는 뭐죠? 저가로 공급해야 돼요. 고가 전략이 아니라 뭐다? 저가. 구매력이 낮으니까. 낮은 것은 저가. 구매력이 높으면 고가로 갈 수도 있지. 4번 정답입니다. 자, 1번 문제로 갑니다. 102페이지. 부동산 가격과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 가격에 뭐가 나와 있죠? 개념이 나와 있죠. 자, 가격. 가격과 가치죠. 뭐의 차이다? 이 개념상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뭐의 설명? 가격 설명. 1번. 2번. 가치는 효용. 부동산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은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긍정적인 것. 이런 비긍정적인 건 뭐예요? 비긍정적인 건요. 부동산 소유로 인한 정신적 만족감. 이런 건 비긍정적인 것도 포함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 자, 여러분이 가격은 현재의 값이 아니라 과거. 자, 과거 시점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됐을 때 가지는 과거의 값. 가치는 현재.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화한 현재의 값. 지금 이게 현재 값, 미래 값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3번 정답. 4번. 가치는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서 나타난 것을 뭐라고 한다? 가격이고, 가치는 아까 어뢰의 중점을 두는 거죠. 효용,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인 효용의 중점이다. 이 만족은 사람마다 다르죠. 다르잖아요. 예, 주관적이고 또 추상적인 개념이라면은 가격은 화폐로 표시한 값 1제곱미터당 얼마,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추상적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값. 가치는 주관적. 4번, 5번, 주어진 시점에서의, 자, 가격은 어떻게 돼요? 자,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시점에서의 가격, 하나. 5억 주고 샀다, 하나. 근데 가치는 5억 주고 샀지만은 담보 부동산의 평가 가격, 담보 가치가 4억일 수도 있고, 보험 가치가 3억일 수 있고, 과세 가치가 5억일 수도 있죠.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담보 가치, 과세 가치, 보험 가치, 시장 가치 등 가치는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가치의 다원적 개념. 가치의 다원적. 자, 3번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에 대한 설명인데, 자, 부동산 가치에 있어서의 형성 요인. 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고, 또 이 부동산 가치는 가치의 형성 요인에 영향을 주고, 발생 요인을 거쳐서 가치에 또 영향을 주는 이 관계가 계속 반복되죠. 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치의 여러 가지 원칙이 뭐한다? 성립을 한다. 자, 그러면 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은 크게 경제적 측면에서의 요인이 있고, 또 법적인 측면에서의 요인으로 크게 우리는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경제적 측면에서의 요인은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뭐가 있죠?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수요, 공급.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1번 보시면은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인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우리가 미치죠.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하여튼 부동산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효용은 무슨 측면? 우리는 수요 측면. 효용, 유용성인데, 부동산을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뭐죠? 부동산에 관한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충족시키는 정도가 효용을 말하죠. 그래서 유용성을 측정하는 수단으로서 이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공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주거용 부동산은 주택을 소유하여 생활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된 쾌적성, 부동산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수익성, 또 부동산을 생산 과정에 어떻게 투입함으로써 얻어지는 타당성에 있어서의 문제인 생산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하죠. 자, 효용은 무슨 측면? 수요 측면. 2번, 유효수요는 대상 부동산을 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데, 부동산을 구매할 의사, 살 의사도 있지만은
그 부동산을 구입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지불 능력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 지불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문제 2번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니까 틀렸지. 2번 전부 다. 구매할 의사와 지불 능력 둘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3번 상대적 희소성이란 무슨 측면? 공급 측면. 자, 희소성은 토지 특성 중 부증성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는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다양성의 특성에 따라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공급은 가능한데 그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 상대적 희소성이라고 해요. 공급 측면. 자,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거지는 쾌적성,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맞고, 부동산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한다. 상호 결합, 밑줄. 상호 결합을 해야 돼요.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죠. 자, 법적 요인으로서 뭐가 있죠? 이전성.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이전하는 거죠. 즉, 소유권에 대한 통제의 정도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완전히 이전된다는 이전성이 법적 요인.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가격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최유효용은 대상 부동산에 이 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리적 합법적 이용, 최고의 수익을 창출하는 이용을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네 가지가 바로 뭐죠? 최유효용을 판단하는 기준. 몇 가지? 네 가지. 맞는지 뭐. 2번. 균형의 원칙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한 부분은 원가법을 정할 때 경제적 감가, 경제적 밑줄. 경제적이 아니죠. 기능적입니다. 부동산 가치 판단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원칙에 서서 우리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 중에 뭐가 있죠? 내부적 요인에서 최유효 이용의 원칙에 있어서 내부적 요인, 즉 내적인 공간에 대한 원칙에 우리는 균형이 있어요. 균형, 기여, 수익, 배분, 수익, 체증, 체감이 있어요. 자, 이때 균형은 뭐 작년에도 출제를 했어요. 하여튼 시험 문제 우리 단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구성하는 내부 구성 요소, 예를 들면 뭐죠? 토지, 노동, 자본, 경력 이러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룬다. 자, 이래서 부지와 부지 위에는 건물이 적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균형에 위배되면은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것을 우선 우리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지금 이 균형에 위배됐거든요. 위배가 되는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과잉 부분.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의 균형에 위배돼서 과잉 부분 또는 과소 부분. 예? 과잉 과소 부분이 나오면 무슨 감가? 기능적 2번 정답. 3번, 4번, 3번. 부동산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적합의 원칙이죠. 이것은 무슨 원인? 외부. 외부적, 대외적인
공간의 원칙. 자, 외부적 요인에 이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적합, 우리가 외부성, 경쟁이 있는데 또 우리 출제는 균형과 더불어서 또 적합이 또 단골. 작년은 요 두 개 다 출제했죠. 자, 부동산을는 둘러싼 외부 환경에 적합하느냐, 어울리냐, 예? 외부 환경에 적합한가, 어울린가 보는 거죠. 외부 환경. 외부 환경에 적합에 위배되어 부동산의 위치는 고정된 입지와 외부 환경이 위배되면은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한대. 이때의 감가를 우리는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여기서 무슨 감가다? 경제적 감가. 자, 3번 맞는 거. 4번 대체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대체 관계에 있는 유사 부동산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유사 부동산이 나오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토대가 될 수 있고, 자, 예측 및 변동의 원칙은 부동산의 현재보다 미래, 장래의 활용 및 변화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수익 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는데, 최유효용의 밑바탕, 토대가 되는 원칙 두 가지가 바로 예측의 원칙과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 그리고 최유효용의 원칙과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원칙 두 가지가 수요 공급의 원칙과 무슨 원칙? 대체의 원칙. 자, 2번이 정답. 4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박스 봅니다. 복도의 청정 높이를 과대계량 유출. 여기 포인트죠. 과대계량한 전원주택이. 그러면 여러분 요걸 뭐야? 더 높였다는 얘기죠? 네. 끝이 안 보인다. 높였다.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의 냉난방비용이 많이 들어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요거는 뭐죠? 과잉. 내부 구성에서 결합 균형에 위배돼. 과잉 부분.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고 있어요. 기능적 감가니까 균형의 원칙. 자, 판매 시설 입점 부지 선택을 위해서 후보 지역 분석을 하는데 그 입점 부지와 그 둘러싼 외부 환경 적합을 보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은 요거 뭐요? 적합. 외부 환경 보는 건 적합입니다. 그래서 균형 적합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감정평가 과정상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는 틀린 것은, 자, 지역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지역분석의 뭐죠? 개념이죠. 이렇게 대상 부동산에 속한 이 지역의 특성, 이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항상 이 의의를 출제를 많이 하는데 이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 이 의의는 또 출제 단골되는 거.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 자,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 이것을 파악을 하는데, 그래서 그 지역 내 부동산들이 많잖아요. 그 지역 내 부동산들의 표준적인 사용의 형상과 장래 동향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 지역 내 부동산들의 가격을 평균한 값인 가격 수준을 우리는 판정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인데, 하여튼 지역 분석은 표준적 사용과 가격 수준이 포인트, 나오느냐 확인,
1번 개념 맞습니다. 2번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대상. 여러분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대상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는 뭐죠? 인근 지역. 우선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지역의 특성이 인근 지역과 유사한 유사 지역. 자,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 뭐죠? 동일 수급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세 개 꼭 기억해야겠죠.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2번 맞고 3번.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개별 분석이 우리가 필요하다. 자,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죠. 자,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요. 자,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격을 구하는 것을 개별 분석이죠.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작업은 무슨 분석? 개별 분석. 3번 맞는 지문이고 4번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한다 하니까 틀린 지문. 자, 절차상 선후 관계에서 우리는 대상 부동산의 지역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서 표준적 사항을 보죠. 그래서 최유효용은 이 표준적 사용을 요걸 어떻게 기준으로 해서 최유효용을 판정합니다. 요걸 지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먼저 지역 분석을 먼저 하고 지역 분석을 먼저 해서 개별 분석은 나중.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여기 선에 여기는 뭐죠? 후에. 4번 정답. 5번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무슨 방면 여기는 범위를 보면은 분석 대상 범위를 보면은 지역 전체 여러분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전체적이고 광역적인 분석이라면 이건 대상 부동산 지역 내에 하나 대상 부동산을 분석하는 미시적 차원에서 이 전체에 대한 부분 광역에 대한 뭐죠? 국지적인 분석이 나타납니다. 4번 정답. 자, 여러분 인근 지역 개념 24회 출제했고요. 동일 수급권 개념 작년에 출제했어요. 하여튼 개념 많이 내거든요. 개념 13, 14, 10은 유사적 개념. 하여튼 개념 많이 내고 요거 비교하는 표 출제 많이 해요. 주의하도록 합니다. 자, 6번 문제. 다음 건물의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데 자, 건물은 자, 건물의 재 조달 원가를 구하는데 건물인 경우에는 뭐를 기준? 우리나라는 자가 건설이든 도급 건설이든 도급 공사를 한 것처럼 구하라. 도급 우리가 가격주의를 뭐 한다?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직접 공사에 드는 비용, 간접 공사에 드는 비용도 있지만은 또 뭐도 있다. 여러분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개발업자, 자 여러분 수급인은 개발업자거든요. 개발업자의 적정 이윤도 포함이 된다. 자 여기다가 우리는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될 뭐가 들어가죠? 등기비용, 세금 및 공과금, 이자비용인 통산적인 부대비용을 더해주면은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표 한번 볼까요? 문제 박스. 자, 거기 봤더니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의
연면적만 보면 돼. 연면적, 바닥 면적이 합계인 역면적이 1450제곱미터인데 공사비 내역 보세요. 직접 공사비 3억, 간접 공사비 3천억, 합계가 3억 3천인데 개발업자의 이윤, 여러분 개발업자의 이윤은 수급 인해 적정한 이윤 7천, 요까지 대줘야죠. 그걸 대준 총계 4억 원, 이 4억 원이 표준적 건설비예요. 문제 표에서 부대비용은 없죠? 부대비용 없으면 제로고. 그러면 거기에 얼마 나온다? 요가 표준적 건설비가 얼마? 4억. 자, 그럼 표준집 건설비는 4억 원이 나왔는데 문제는 요거는 지금 문제 없으니까 부대비용은 제로. 그런데 기준 시점인데 여러분 20년 전 건축비 지수를 얼마? 100으로 봤을 때 20년이 지나서는 100? 얼마? 45? 145는 몇 프로? 20년 동안 45% 건축비가 올랐다 이 말이에요. 건축비 시점 수정을 했어요. 여기를 했어요. 얼마? 얼마? 공두개 없어지면 얼마? 4,400만 원이 나오겠죠? 400만 원. 4억 원 공두개 없어지면 요거 나오는데 문제는 요거에다가 연면적 뭘로 나눠준다? 연면적 1,450제곱미터 나누죠. 자, 공 하나 또 없어져. 없어졌어. 공 하나 또 없어졌어요. 또 뭐 없어져? 145, 145 약분되니까 남는 건 얼마? 40만 원. 분자는 40만 원이고 분모는 제곱미터가 남지. 그래서 4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 숫자 바꿔서 두 번 냈거든요. 예? 20회, 25회 두 번. 원래 29회거든요. 자, 그 다음에 7, 8번 문제로 가는데 정액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